오케이, 성모 진행형 시제에 대한 얘기. 네, 있었죠? 근데 뭐 ing 붙이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잖아. 네, 뭐 어떤 게 있어? ing요? 또 자우자가 있던데, 아닌가? 네, 자우자가 있었던 것 같고. 자모자 뭐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서 불러와봐. 자우자, 아무거나요? 뭐가 있더라? 뜻이 뭐야? 컷. 컷. 자르다. 자르다 동사니까 네. ing 붙일 수 있겠지. 여기 ing 붙이면 어떻게 돼? 커팅. 자르는 중. 어떻게 쓰냐고. 네. CUTTING? 또 다른 예로는 수영하다. 스위밍, 스윔. ENA. SWIMMING? 그렇지. 자모자에서 네.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쓴다라는 거. 네. 또. 또요? 뭐가 있었더라? 거짓말하다, 눕다. 라임. 스펠링. L, Y. 아니, 거짓말하다, 눕다. LIE. 여기 ing 붙이면. LYING. 또.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빼먹었지 지금. 이로 끝나는 경우에 이를 빼고 ing 한다. 어차피 끝에 네. 있는 이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거 없애고 ing 한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 모습 읽다 read에 ing 붙이면 reading. reading ing만 붙이면 된다. 이로 끝나면 e 빼고 ing 붙인다. i로 끝나면 i를 y로 고치고 ing 한다. 자모자면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쓴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I'm standing on a big rock. 왜 뜻은? 나는 서 있는 중이다. 하나의 큰 바위 위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 스탠딩. 뜻이 뭐야? 너는 어디에 서 있니? 넌 어디에 서서 있는 있는 중이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중이니? She is not eating now. She's not eating now. 왜 뜻은? 그녀는 지금 먹지 않는 중이다. 먹고 있는 중이 아니다. 네네. 그녀는 먹고 있는 중이니? 지금? 그녀는 지금 먹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eating now? Is she eating now? 라고 물어봤는데 No, she isn't eating now. 그다음에 읽었듯 Are Jenny and Ken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무슨 뜻이야? Are Jenny and Ken listening to music? 제니 그리고 켄은 듣고 있는 중이니 음악을. 오케이, 그래서 듣고 있는 중이면 Yes, they are listening to music. 안 듣고 있는 중이면 Though they aren't listening to music. aren't. Aren't. 오케이, 그래서 진행형 시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진행형. 진행형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야? 누가 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고 그 중에 뭐 비동사. 비동사를 써야 되겠지. 그 네. 이유는 하다가 하는 중인, 네, 서 비동사 있다, 서 써야 있는 중인 된다. 어떤 시 됐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언제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네. 네. 오케이, 과거 진행형. 자, 진행형 시제 자체 형태가 be 플러스 ing 형태니까 네. 얘가 am, is, are면 현재 진행형이고 네. was나 were면 과거 진행형이 되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My little brother was crying at that time. 오케이, 그래서 뜻은 나의 남동생은 울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오케이, 그래서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 하고 있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네. 너의 남동생 그때 뭐 하고 있었어? What What? were were? 아니 잠깐만요. 왈어아아 맞아요.
What were your little brother at the time? Little boyfriend. 아니, brother at the time. At the time? 네, 그때. 오케이.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는 네.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오케이. 네. My little brother 한번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he was crying at that time 하고 똑같은 규칙이 돼.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읽고 뜻.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그럼 그들은 네.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 뭔가 were they playing computer games? Were they play computer games?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질문이 뭐였었죠? 그들은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Were they playing computer games? 네, 맞아요. Okay. 그랬더니 no, they weren't playing computer games. 네. 오케이, 계속해서. Were you drawing at work? 다시 읽을게요. Were you drawing at hour ago? 아, 이게 at으로 보이고 이게 drawing으로 보여. 에? 이게 drawing이야? 아니요. 응. Drawing. 다시 읽으세요. 네. 이게 at이 아니고요. On hour ago. 네네네. Were you jogging on hour ago? 오케이, 무슨 뜻이야? Were you jogging on hour ago? 너는 한 시간 전에 조깅을 하고 있었니? 오케이, 조깅 하고 있었으면? Yes, I was jogging on hour ago. 안 하고 있었으면? No, I wasn't jogging on hour ago. 오케이. 그래서 과거 진행형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죠.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 네. 기억에 남는 거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맞다 아니면 아니다. 오프 or 해갖고 이게 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안 가지고 있는 거지 뭐 가지고 있는 중이다가 될 수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스위치에 온 아니면 오프. 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켜지는 네. 거 아니면 꺼지는 거밖에 없는 거지 중간에 뭐 켜지고 있는 중인 거, 꺼지고 있는 네. 중인 거 이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가지다. 그래서 내가 책을 가지고 있다. 뭐 나는 뭐 나는 긴 머리를 갖고 있다. I have long hair. 오케이. 이걸 가지고 I'm having long hair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머리가 길면 긴 거고 안 길면 안 긴 거지. 가지고 있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이제 번져나간 뜻. Love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다. 사랑하다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넣어서 풀이를 해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누군가를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누군가를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사랑하고 있는 중일 수 없다. Like 네.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인데 뜻을 풀면? 좋아하는 중이다? 에? 왜 좋아하는 중이다. 좋아하는 중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안 되나? 아, 여기서는 안 됩니까? 네. 아, 좋아하는 중이다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기 제목이 뭐예요? 설명하고.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라는 게 무슨 뜻인데? 인이 붙으면 안 되는 거? 아, ing 붙으면 안 돼. 읽어 보세요. I like having snakes. 이게 틀렸단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I like having snacks가 무슨 뜻일까? 나는 좋아한다. 간식 먹는 것을. 그래, 난 간식 먹는 거 좋아한다. 어, 그럼 네. 여기 ing 붙이면 이 설명이 ing 붙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요. ing가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뭐 하는 중인이 될 수 없는 거. 그래. 네. 그럼 좋아하는 중일 수 있어? 좋아하는 중일 수 없죠? 아, 좋아하는 왜? 중일 수 있죠. 어, 좋아하는 중일 수 있지. 난 널 네, 좋아하고 있어요. 있는 중이야. 되지, 그치? 네. 오, 어,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를 해놓고 like 안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 좋아하는 중일 수 있는데, 그치? 좋아하는... 좋아하는 네. 중일 수 없다는 얘기야, 지금. 네. 영어에서는. 네. 왜 좋아하는 중일 수 없는데? 어, 좋아... 자, 사랑하는 네. 중이다. 돼, 안 돼? 사랑하는 중이다요? 어.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난 널 사랑하고 있는 중이야. 돼, 안 돼? 어, 안 돼요. 안 된, 왜 안 된다고 네. 내가 설명해서 왜 안 되는데 도대체? 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건데 그 중간에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다라는 말하고 사랑하는 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가지다가 안 된대. 가지다. 가지다가 네. 가지고 있는 중이 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어? 안 된다고. 네. 응? 응?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이 안에 가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 사랑하다라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 사랑하는 네. 거는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가지다가 가지고 있는 중이니 안 된대. 네.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도 안 되네, 같이. 네. 그럼 좋아하다, 좋아하는 중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사,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다.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네. hate 뜻이 뭔데? 싫어하다. 그럼 싫어하다, 싫어하는 중일 수 있대, 없대? 없어요. 왜 없는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다. 되니까. no 뜻이 뭔데? 알다. 그럼 알다, 알고 있는 중이야, 된대, 안 된대? 알고 있는 중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알고 알 알다. 지식을 가지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 안에 가지다라는 뜻이 다 포함돼 있는 애들이야. 네.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은 진행형으로 표현이 안 된다고요. 아, 예. 어? 예. 읽어보세요. I'm having dinner. 무슨 뜻이야 이거? 나는 저녁을 가진다. 에이? 내가 이 설명하면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have가 두 가지 뭐? 아 가지다랑 먹다. 돼 안 돼 이거? 돼요. 무슨 뜻인데? 나는 먹는 중이다 저녁을. 얘는 먹다란 뜻으로 쓰였기 네. 때문에 되는데 방금 전에 have는 안 된다고 가르쳐놓고 갑자기 이게 네. 또 된대. 왜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 뭐하고 똑같은 뜻인데? I am it eating dinner 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나는 어. 개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네. 어, 이렇게 하면 나는 개를 먹고 있는 중이다 처럼 보여. 네. 그래서 이런 문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She is knowing him.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틀렸어. 그녀는 그를 알고 있다 라는 말 하고 싶었는데 알고 있는 중일 순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네. 자 이제 다음은 무슨 시제? 다음은 미래 시제겠죠. 미래 시제 쓰는 방법 뭐 있었더라? will. 양념시 will을 쓰거나 또는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뭐? be going to 다음에 be 저서 하다시 원형. 얘 양념시니까 네. 얘도 똑같이 하다시 원형. 네. 이 be planning to. be planning to. planning to. 플랜의 뜻이 뭔데? 계획. 아 계획이란 아, 물론 계획이란 뜻도 있어. 네. 근데 ing를 붙였네.
네. 그럼 얘가 무슨 뜻도 있단 말이야? 계획이라든가 계획, 이거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어? 하다시에요. 그럼 플랜이 계획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단 말이야? 뭐뭐하다. 계획하다. 계획하다, 아, 네. 그러면 계획하는 중인이 될수 있겠네. 네. 오케이. 그래서 양념시 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뭐뭐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또는 의지. 네. 내일 비가 올 거야. It will rain tomorrow. 오케이.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I will study hard. 네.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어떤 느낌이야? 의지. 내일 비가 올 거야. 어떤 느낌이야? 예측.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John will be a high school student next year. 오케이. 뭔 소리야? 조은은 내년에 고등학생이 될 것이다. 오케이. 미래 예측이라고 네. 설명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미래의 사실. 예측이 아니고 미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년이 되면 초등학생이 될 거다. 네. 헤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이스쿨 누구? 아니. 누구? 무엇?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will be 좋은 next year? 틀렸고요. 네. What will be John? 무엇이 존이 될 거냐고 묻는 거야? 뭐가 아니요. 존이 될 건데? What will be John?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표현. I will pass the exam this time. I will pass the exam this time. 뭔 소리야? 나는 이번에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not을 넣는 방법은 양념식 뒤에 not을 넣어서 will not이고 줄였으면 want. want다. 네. 마찬가지 계속해서 동사의 원형 be 동사도 be의 형태로 사용된다. 네. 오케이. 그래서 줄여서 읽어보세요. I want 아, 이게 the it으로 보이는구나. 아 it 아, i로 want 보이는구나. it want rain tomorrow. It won't rain tomorrow가 뭔 소리야?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 안을 것이다. 예를 보고 1번이야, 2번이야? 비인칭 주어요. 비인칭 주어 날씨 얘기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I'll not tell a lie I'll again. not tell a lie again. 뭔 소리야? 나는 다시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거짓말 안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묻는 말은 이렇게 네. 만들면 되겠네. 그치?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파티에 갈 거니? Will you go to the party? 했더니 파티 갈 거니까? Yes, I will go to the party. 안갈 거니까? No, I won't go to the party.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뜻? Will Cindy move to Busan? 오케이. 뭔 소리야? Cindy는 부산으로 이사할 것이니? 오케이. 이사할 거라면? Yes, she will move to Busan. 안갈 거면? No, she won't move to Busan. 오케이. 얘 다시 한번 해볼까? 네. What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거 여섯 거 고등학생인데 네. 고등학생이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네, 중에 뭐야? 무엇이죠? What? 지금 의문문 만드는 거 아니야? 의문문 만드는 거 이렇게 한다고 네. 여기 방금 했는데요. 네.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표현 be going 네. to는 계획을 말할 때 쓴다 주로. 네. 됐습니까? 그 외에 뭐 미래에 대한 예측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 사실 네. 또는 계획을 얘기할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We are going to read the novel together. We are going to read the novel together. 뭔 소리야? 우리는 읽을 계획이다. 그 소설이 함께.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무엇? What
together. 이런 게 어딨어? 네, 처음 보네. 아, what? Okay, 계속해서 두 Are you? 번째. He's going to play soccer after school. 뭔 소리야? 그는 축구를 할 계획이다. 방과 후에. 오케이. 그러면 그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를 만들어 볼까? They, what is he going to after school? 뭐 맞는 게 없냐? 네. 헤이. 뭐할 계획이니?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야? Be going to 뒤에요. 하다 씨요. 그렇구나. 말은 아, 잘하네. 아니, 비동사 원형. 아니, 하다 씨 원형이구나. 하다 씨 원형. 이거 B로 고쳐야 돼? 아니요. 그럼 기회를 줬으니까 다시 고쳐. 그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네. 그는 무엇을 플레이할 계획이니는 뭐야, 방과 후에? 이 대답, 스쿨이란, 아, 사커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왓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사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네. 뭐라고 물었을까? What is he going to play after school?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플레이할 계획이냐고 물어보고, 나는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봐. 네. 그럼 뭘까? 무엇을 할 계획? 자, 그럼 알았어.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초등학교 때 배웠다. 너뭐할 계획이니? 너 내일 뭐할 거야? What going to do? What going to do? 네. 너는 이란 말은 안 넣어도 돼. 아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잘 아네. What are you going to 네. do? 너뭐할 계획이니? 그걸 아는데 그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묻는 방법은 몰라? What is he going to?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가 뭐라고? What are you going to do? 내일 하고 싶으면 tomorrow, 이번 Tomorrow. 주말에 this weekend 이런 거. 네. 이건 아는데 그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방과 후에 이거는 몰라요? What is he going to? 비 going to 뒤에 무슨 시? He going to 뒤에 하다 씨 원형이요. 네. 말은 잘하네. What is he going to do after school? 모르겠으면 공부해 갖고 오세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부정문은, 자, be going t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네. 방법 중에 뭐야? 하다시. 하다시구나. 아니. 비동사. 그러니까 be 동사 네. 뒤에 I am happy 무슨 뜻이야? 나는 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뭐야? I am not happy. 하고 똑같이 I'm not going to 뒤에 하다시 썼어. 안할 계획이다. 네. 그래서 읽고 뜻. I'm not going to lose the game. 내 뜻은? 난 지지 않을 계획이다. 아, 난그 게임에서 지지 않을 계획이다. 난 지지 않을 계획이다. 그 게임을 뭐 이러면 되고요. 네. 또? 에? 또 읽고 뜻. 아, 네. He is not going to sell his car. 뜻은? 그는 팔지 않을 계획이다. 그의 차를. 그는 그의 차를 팔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그는 그의 차를. 할 계획이니? Is he going to sell his car? 맞을까, 틀릴까? 맞지 않을까요? 오케이. 틀린.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원형이요. be going to. 네.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be 동사니까 I 네. am 하던 걸 am I, you are 하던 걸 are you. 네. 오케이, 이거 뜻? Are you going to wear that hat? 내 뜻은? 너는 저 모자리 쓸 계획이니? 오케이, 쓸 계획이면? Yes, I am going to wear that hat. 오케이, 안쓸 계획이면? No, I'm not going to wear that hat. 오케이, 이거 뜻? Are they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Are they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의 뜻은? 그들은 그 드라마 동아리에 가입할 계획이니? 오케이, 가입할 계획이니까. Yes, they are going to join the drama club. 오케이, 너무 길지 않냐? 네. 그럴 때 쓰는 게 뭐가 있을 텐데? 암만 길어봤자요. 뭔데 이거? It 아니요. 무슨 격이야? 목적격? 오케이, 가입 안할 계획이면? No, they aren't going to join. No, they aren't be.아, They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돼. 희한한 이유가. 갑자기 네 가방 왔어요. 아, 그렇구나. No, they aren't going to join it. No, they aren't going to join it.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 시제와 함께 쓰이는 부사구라고 돼 있는데요. 네. 뭐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내일, 곧, 이번 주에, 내년에,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웬요? 언제 내일, 언제 곧, 언제 이번 주에, 언제 내년에. 이거 말고도 수백만 개가 더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tomorrow, soon, 아니, we. 이거 문장. 네. 아, is it going to snow this week? 오케이. 그 다음. She will finish her homework soon. 오케이, 그래서 요거 무슨 뜻이야? 네, 눈이 내리다. 눈이라는 뜻도 네. 있지만 여기에는 be going to 뒤에 완전 수놓으니까 하다시 자격으로 왔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is he? 이제 히? 네? 아, 잠깐만. 아, when will she finish? When she will? When she will finish her homework? 뭐라고? 웬부터 다시 네, 얘기해. when she will finish her homework?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을 것 같긴 한데. 오, 틀렸어. 이딴 거 네. 있어. When will she finish her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네. 지금 조사해 갖고 오세요. 지금이요?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조사해야 될게 이건 아니었고. 오케이, 그래서 너의 남동생은 그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맞는 거 네. 했는데 틀렸고. 그다음에 저는 내년에 무엇이 될 것인가요? 네. 그다음에 너희들은 함께 무엇을 읽을 계획이니? 그다음에 그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네. 그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언제 끝낼 것이니? 다 묻는 말 만드는 건데 틀렸네. 오케이, 그래서 해서 오세요. 네. 예.